제가 이제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철인 군 전방에는요 3인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디를 갔대 세 명이 해야 돼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처치에 이렇게 민간인 쭉 월북했다고 했던 그쪽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3인조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3인조가 돼야 세 명이 돼야 같이 교회를 가게 허락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민 때 갔는데 철원이 이상한 땅이에요. 뭐냐면 꼭 토요일 오후부터 눈이 내려요. 겨울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인들이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쉬는 거거든요. 근데 쉬는 날, 쉬는 시간부터 눈이 내려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야 돼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이라면 눈이 막으니까 도로 해야 되니까 다 집합해가지고 그거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저 교회 가겠는데요. 그러면 말하기가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어렵고. 그렇지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제가 교회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임사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 어디를 가? 교회를. 제가 주일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법으로 종교 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주임사가 다 집합인데 제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가 아니고 저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였지 일을 하기 싫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맞으면서 제가 했는데 그 진상사님의 그 큰 소리에 제가 위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진상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3인조 해가지고 교회 갔으면 나가! 그런 거예요. 그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근데 다른 병사들은 저희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인조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봐라. 3인조 안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주를 빠졌었어요. 첫 주에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주중에 교회 다니는 분 이렇게 막 꼬시고, 뭐, PX에서 이렇게 사드리고, 이번 주에 좀 갑시다. 이렇게 하고 뭐 했거든요. 간다고 그래놓고는 꼭 토요일 오후에 눈이 오고, 제가 1월 군번이어서, 이제 겨울에 군대더라고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딱 안 갔어요. 이렇게 막 무섭게 막 하니까, 부참들이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두 주를 교회를 못 나갔는데요. 제가 그때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막 돌겠는 거예요. 막 머리가. 교회를 못 가고 막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실제 먹는 것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이군요. 다 보면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걸 섬기는 것뿐이지만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부족, 나라, 민족이 없어요. 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생명 얻은 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사단이 바꾸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하게 돼 있는데 막으니까 성전에 못 가게 막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 그가 도움을 받았던 애굽, 애굽에 섬기는 금송아지들을 산마다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제단을 북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거기가 우리를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되었어요. 그 반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이렇게 그 3대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이 열등감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 외에도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기고 그렇게 많이 되죠. 특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거든요. 멸망당했을 때 실상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식민지를 폈냐면 자기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이쪽이 일로 이주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봤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자기의 정복했던 식민지의
그 왕족이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 바벨론화 만들어서 총독이나 또는 거기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그래요. 나중에 이것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귀환했을 때 사실상 북이스라엘을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서 저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기들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모두 여섯 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왕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역대상, 역대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에 대한 거고요. 대상. 역대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저는 이 시대적인 걸로, 시간적인 걸로 이렇게 나눠진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쓴 다시 정리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서는 처음의 시작이 이스라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나가게 돼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정리했어요. 이 역대상하에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빠지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라 때가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 예수님 때까지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보고 같이 취급하지 않고 그 길을 내려오면 편할 길을 빨리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돌아올 만큼 그랬죠. 그래서 역대상하가 있어요. 이 에스라가 이것을 역대상하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사람은 학사면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이 대단한 일을 다시 하는데 없어진 역사, 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멸망당한 그 없어진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남유다를 같이 보죠. 남유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이다. 여기 보면 남왕국의 강권은 왕들이 과연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왔는가 이렇게 딱 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은 시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시스기야와 요시야. 어떻게 보면은 시스기야와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요시아로 말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죠.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요압 왕인데 우리가 그 엘리야와 함께 활동했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하고 또 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북이스라엘 이쪽 사마리아 중심은 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투를 벌이는데 싸움을 벌이는데 8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죠? 그 엘리야가 너무 승승장구해서 너무 좋았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 한다. 너를 찾는다. 근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두려운 마음이 와서 무서워서 그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참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권력을 가진 여자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세벨이 죽게 돼요. 다 이제 왕궁이 불타고 이제 여왕도 죽고 마치 시혜도 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특별히 그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이 아주 성경에 있는데 이 이세벨이 말이죠.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예후가 이제 찾아서 죽이는데 뭘 하냐면 화장을 해요. 다 앉아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화장을 착 하고 싹 돌아보면서 그 예후 장군이 딱 오니까 너가 왔느냐 하면서 맞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 이름 중에 이사벨라라는 그런.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선지자를 위협하고 결국은 그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그가 성에 떨어져서 그 창자지고 개가 그대로 뭐 이세벨을 먹게 되는데,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유다의 영적인 각성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 이 히스기야가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저거 이 병에 걸려요. 문득병과 같은 그런 병에 딱 걸려서 종기로 표현되어 졌는데, 종기 걸려서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면벽을 해요. 그러니까 벽을 맞으라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여 간구하고, 또 히스기야가 간구해서 이 헤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아주 기적을 또 체험하는 그런 왕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그 연장한 그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제일 악한 아니에요. 남유다 중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한 것도 있어요. 그냥 제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런 걸 그렇게 굳이 연장해서 그렇게 나쁜 왕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뭐 그런 또,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결국 이스라엘에 침체되어져 있었던 솔로몬 이후에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요. 요시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데, 성전 보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게 됐어요. 종교세를 내게 됐어요. 종교세를 내고 그 종교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문란해지고 영적인 것이 바로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보수할 돈도 없는 거예요. 재정도 확보되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나 다 요시아가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시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원본을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보수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실상 어떻게 보면은 요시아 왕은 정치적인 감각은 좀 뒤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걸 딱 보니까 아, 이 아수르가 이게 너무 훌륭하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좀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그때 그냥 그 길목을 지키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시아 왕도 죽게 되죠. 근데 아무튼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부족함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이 분열왕국의 고통을 보이죠. 분열왕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교훈은 뭔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남유다 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소망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열왕국이 우리에게 극렬하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돌아가신 분이신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영기 장로님이 쓰신 가난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운동의 시작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김영기 장로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보릿고개에 있던 시대예요. 보릿고개에 있는 시대.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거기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도와줄 게 없는가 묻고 하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그 정신혁명이죠. 정신운동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했던 것 중에 좀 나쁜 것도 있어요. 좀 잘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새마을 운동 했던 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상타파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1년상 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리 10년상, 3년상 하잖아요. 뭐냐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죽으면 그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가서 곡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인가 그렇게 곡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 거에 그 음막을 져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는 어릴 때 1년상 한 거 봤어요. 1년상 끝났다고 왔다고 하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 이게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막 해야 될 때 그 자손이 말이죠. 장남이 거기 가가지고 그 곡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장례를 11장을 못 치르게 했어요. 지금은 다 3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3일장이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1년상도 치르는데 제가 11장을 하고요. 그 이 폐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 극장에 갔는데 대한뉴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죠. 근데 저 이제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뉴스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장례 치르면서 이 돈 상여금 내고 나갈 때마다 국금마다 돈을 해야 되고요. 그 보릿고개에 있던 시기니까 이 누가나 죽으면 그 집은 그냥 완전히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거기 가서 먹고 막 싸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슬 못 하겠어요. 이 새마을 운동 중에. 제가 있던 동네에 그 무당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굿하다가 경찰이 깊숙해가지고, 깊숙이 아니고 기습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작두 위에 막 거꾸로 오거든요. 막 굿하고 그럴 때 그 무당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그 카레인데 경찰이 오면은 도망가요. 무당이.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투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렇게 그런 거 못하게 했었어요. 실상 새마을 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부흥을 주고 축복을 내려준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사람들이 우리 것을 찾자, 우리의 것을 나누자, 뭐 그렇게 하면서 순저가라죠. 이렇게 정통 무속인들이 나오고 말이죠.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오고 종로에 토요일 날 가보면요. 그렇게 조그맣게 뭐 파워가 이렇게 집 같은 게 점쟁이들이 왔고요. 옛날에는 그 도망 다녔던 그 무당들이 말이죠. 점쟁이들이 신문에 광고도 내잖아요. 나는 그 제가 중국에 있다 와서 바뀐 건데 얼마나 놀랬는지. 그 버스 타도 말이죠. 앉았더니 거기에 얼굴들이 나가지고 있고. 참 문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외에 소망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이 분열왕국의 시대예요. 분열왕국의 시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분열왕국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다윗의 길을 따르면 그 이 진흙탕과 같은 이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그의 죽게 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는 거. 세 번째는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루터기라고 있는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그 환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보여줘요.
남은 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남은 자를 보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마치 홍수가 내려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만 노아를 남겨주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천의 주의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남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갈 때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또 보면 그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남아있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상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라고요. 박제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그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저격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도 이후에도 그런 영부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 유경수 여사를 참 좋아했어요. 그 이렇게 싫어하는 분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다 좋아했어요. 아무튼 저도 좋아했으니까 다 좋아했는데 그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를 죽였을 때 사람들이 다 문세강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세강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세강은 미워할 게 아니라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면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북쪽이 쳐들어왔어요. 남쯤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죽읍시다. 우리가 싸우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뜻 거짓인데.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실상 이 애굽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맞서서 방패로 누구를 삼으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싸워서 바벨론과 싸워야 자기네가 좋은데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게 주자라고 말하니까 애굽이 싫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이 애굽에서 죽여요. 나중에 뭐 어떤 순교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은 결국 우리들에게 그 민족주의자가 아니지 않느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아픔을 보는 거죠. 실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